네, 안녕하세요. 디씨입니다. 카페에 엑스레이 스케치 할 때 중심점을 딜리트로 지워버리면 중심점이 안 잡히죠. 그렇다면 중심점을 다시 만드는 법은 스케치 정리하고 다시 키는 방법밖에 없나요?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. 아주 엄청 간단한 건데 이건 모르셔가지고 많더라고. 이거는 제가 뭐 따로 유튜브 강좌를 만들어 놓은 게 없어가지고 가르쳐 드릴게요. 쉬워요. 이건 뭐 쉽다 보기보다는 기본이지. 이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테스트 키스를 하면 중심점 잡히죠. 근데 내가 모르고 막 그리다가 막 이렇게 그리다가 딜리트를 이렇게 지워버렸어요. 얘를 딜리트를 지워버리면 중심에 이게 안 잡히죠. 난 잡히네 또 신기하게. 중심점이 없어진단 말이지. 없어져도 이 중심점 있으면 잡히긴 잡히네.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뭐 중심점을 다시 하고 싶은 경우는 간단해요. 형상태로 누르신 다음에요. 이제 이 원점 옆에 원점 있죠. 무명창에 원점에서 중심점을 클릭해주세요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다시 이렇게 뿅 하고 생기시죠? 지웠어. 그러면 형상 투영 중심점 클릭. 이걸 몰라가지고 스케치 마무리한 다음에 또 스케치 이렇게 지워가지고 엑스라이터 표면에 스케치 한 다음에 이렇게 또 만드는 애들이 학생들이 몇 명 있더라고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간단하죠? 이렇게 해서 해결하세요. 자, 주간다람은 저희 카페주스랑 유튜브에서 오셔가지고 많이 가입을 해주시고 모르는 거는 카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수고들 하셨습니다.